하용주가 오른쪽 봤습니다. 원터치 패스 연결됩니다. 제갈재민! 골! 이번에도 터집니다. 제갈재민! 아, 쉐세르머니와 함께 되게 자신의 폼을 증명하는 골을 넣었습니다. 네. 아, 수비수와의 1대1에서 완벽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제갈재민. 네, 그 전 장면에서 조건규가 수비수를 잘 끌어줬고, 네. 그 틈을 제갈재민이 받고 또 이제 골키퍼를 본 다음에 슈팅을 때렸고 골망 흔들었습니다. 원정팀 FC 목포가 홈팀 양평FC를 상대로 먼저 앞서 나갑니다. 스코어 1대0. 양평은 지난 창원시청과 되게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. 공격도 네. 안 풀리고 수비도 뭐 간당간당했거든요. 근데 이 상황에서 골까지 먹으면서 되게 좀 아쉬운 흐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. 조원득 선수와 제갈재민 선수의 1대1이었는데요. 아, 타이밍을 뺏어내면서 슛 각도까지 만들었습니다. 방금 지금 슛 세레머니를 한 방향이 네. 블루아트가 있는 그쪽인 것 같은데 예. 좀 약간 도발성 세레머니일 수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하트를 날리는 세레모니까지 네. 제갈재민 선수가 보여주었습니다. 이렇게 되면 목포는 확실히 공격 축구에 힘을 얻게 되고 반면 이제 한 번의 전진 패스 오른쪽에서 예 내줬던 박선용 크로스 그대로 올라갑니다. 뒤편 예 약간 굴절이 있으면서 다시 목포 가운데 들어갑니다. 목포의 추가골. 자, FC 목포가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. 네, 저희가 양평이 살아나고 있다고 말하는 와중에 골에 들어갔거든요. 네. FC 목포 박하빈 선수네요. 지금 득점을 한 선수는 네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목포가 골을 넣어서 이제 확실히 흐름은 더 넘어올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서 지체하지 않고 때렸던 박하빈이었습니다. 조건규 선수로 보이긴 하는데요. 아, 네. 박하빈 선수 약간 환호를 하는 것 같고 네, 슈팅을 한 선수는 조건규 선수인 것 같고요. 네네. 저희가 정확한 또 확인이 되는 대로 네.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양평이 살아나고 있는 흐름 속에서 목포가 네. 지금 뭐 공격차서 별로 없었는데도 골을 넣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목포는 더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할 수 있고 양평은 조금 더 수세에 몰리는 상황입니다. 지금 나오고 있는데 조건규 선수의 왼발 슈팅이 골망을 흔든 것 같아요. 아, 조건규 선수 대단하네요. 그럼 세 경기 다섯 골인가요?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렇죠. 뭐 리그로 한정해도 두 경기 연속 멀티골인데 야, 조건규의 지금 초반 상승세가 뭐 득점왕 경쟁까지 뭐 아직 두 경기 안 치렀지만 네. 득점왕 경쟁 후보로 올라설 정도로 지금 폼이 대단합니다. 리그에서 네 골을 넣으면서 또 득점 선두로 가고 있는 조건규.